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가져온 사모 펀드 제도가 앞으로 대폭 개편됩니다. 그동안처럼 운용 목적이 아닌 투자자 중심으로 관련 법을 바꿔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생깁니까? 네, 먼저 지금까지 사모 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를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 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 펀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 펀드로 투자를 제한하고 이 일반 사모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마련했는데요. 펀드 운용사는 투자 전략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하고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증권사 등 판매사는 실제 핵심 상품 설명서에 맞게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지 펀드를 판매한 뒤에도 확인해야 하고요. 수탁사도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감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뭐 반면에 펀드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완화된 부분도 있다고 하죠. 네, 먼저 현재 49명인 사모 펀드 투자자 수 제한이 1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일반 투자자는 49명으로 묶어둔 채 전문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늘린 건데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펀드 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반 사모 펀드의 경우 10% 초과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소수분으로도 투자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